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이막 생애설계를 강의하고 있는 인생 디자인 코치 김임순 박사입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했고요. 입학 사정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 활동, 그리고 평생교육 강사,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막 생애설계를 만나서 성공적인 삶을 갖게 됐고요. 이런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일 때 환경공학과 교수였고 환경대학원 주임 교수였었기 때문에 환경 분야 저서가 많습니다. 인생이막에 들어와서 공저로 지은 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것은 생애설계 8대 분야를 기본으로 하게 될 겁니다. 경력은 어떻게 되어 왔으며,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경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될 거고요. 지금 세상이 변화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변화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에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인생 2막이 인생 1막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 성공적일 수 있는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인데, 이것은 관계와도 상당히 오버랩되는 개념인데요. 우리의 행복은 관계, 사회 참여에서 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다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작은 성공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정말 기쁘거든.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극복하는 방법 1, 2, 3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